먹고 잘 부들렀다. 일단 고래밥을 먹어. 이건 큐가 아니지. 맹공 돌려차기. 높다 하늘, 높다 하늘. 하늘 아래 왜 이러다. 쓰레기 같은 놈. 안녕하세요. 왜 물음표에서 자꾸 튀어나와서. 사람 꼴밖에 안. 왜 타격만 잡혀. 타격만 잡히니까 타격용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요. 광휘, 심판, 영혼, 방패. 노답이다, 노답.
후복. 왓츠에게 3 데미지를 아니 헐 이것이 타격용 인형의 힘이다. 애송이 뭐해 하나 더 할까? 이거 드디딤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무에 하나만 더 할까? 무에는 좋으니까. 뭐 그냥 타격보다 좋다 정도인데 아쉬운데 뭐? 63딜 개무섭네 진짜. 안녕하세요. 궤도 내 평. 궤도 너무 좋은데 룬피라서 공짜잖아. 행꽃도 올라간다고. 이건 대박이야. 멈춰라. 오늘은 나의 총애하는 애완견 복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다. 내게 힘을 줘, 복실아. 졌네. 허접. 복실이 복수도 못하는 허접. 타격 30딜. 저지 상당히 좋을텐데 근데 강화가 안돼있네. 강화돼 있으면 집었다. 쓸데없는거 집어치우고 마요 놔주십시오. 개쎄네. 살려줘. 마법사 귀엽네. 에? 룬피 가지. 너
괜히 날 뻔했네. 큰일이야. 늘 나는 거 아닙니까? 뱅기 전지. 강화할게 너무 부서. 전지 먹은. 방풍? 뭐해? 방풍? 문화? 뭐해? 타격? 경각? 방풍. 굿. 나의 콤보 공격을 받아라. 타격해서는 아니 무회로 좀 때리려니까 공격을 안하네. 쫄았냐고. 회도 너무 개꿀인데. 행꽃 룬피라서. 에너지 너무 없는데. 견돌? 아니 근데 무회 있으면 와처한테 에너지가 필요한가? 유물 내놔.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네. 엘리트 4마리를 잡을지 와처가 잡힐지. 어분인가? 행꽃 쌓으려고 했다고 하지 뭐. 행꽃 잘 돌리면 사코덱인데. 내 평이랑 그 저 증신수양이랑 모형이다. 마요 사고 모형으로 추월 찾고. 증신수양 보복 저지 내평. 구복은 드로 딸릴 것 같은데? 안 딸리려나? 잘 모르겠네. 공격 카드가 무회라서 강림해도 별 효과 없을 것 같아. 추월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너무 추월. 추월 나오면
병신수야. 한 장이면 되겠지. 어차피 패 터질 건데. 얘 무섭다 진짜. 얘 너무 더러워요. 일반 몹인데 왜 저주를 넣어? 정신 나간 놈임. 농장하시나요? 슬더스 초보일 때는 저주랑 상태 이상 구분 못할 만해. 뭐 이 정도는 피 입은 것도 아니다. 비행기로 채울 수도 있고. 아, 능신 아니 정구원수양. 메이요. 내 유물 좀 그만 떼먹어라. 악질이야 진짜. 계약질. 네메시스. 응, 또 내 턴. 왜 내 턴이 끝나면 네 턴일 거라 생각하지? 내 턴이 끝나면 내 턴인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나타났구나. 어리석은 것.
마차를 시켜. 발가슈 나마루. 아. 뭐고? 이 스토커인가 봐. 아하. 알파가 어렵지 않음? 와, 알파각이네, 알파각. 아니, 진짜 알파각 아님? 아닌가? 전지 오메가까지 하면 딱이구만. 아니, 왜 알파가 좋아 보이지? 병인가? 병 속의 요정. 아니, 회피도약이 50딜짜리 공카드던데. 전지 3장을 들고 갔는데 사면 엘리트를 만나며 투피로 단 한 번도 잡이지 않은 걸 보니 이 게임은 쓰레기 게임이 확실하다. 정답. 베타 먼저 쓰고 전지 써야겠지. 애기 게임. 전 옴옴. 100딜 들어갔나 방금?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와, 오늘도 치킨. 어제도 치킨, 오늘도 치킨. 중치킨. 백딜 백딜 하면 킬각이잖아. 오메가 사기 아니냐? 쌍절곤. 무에 하나 더 할 만한데. 무회할 만한 것 같은. 근데 아니다. 아니 오메가 아니 나만 좋아 보임? 엘트위 강화해야겠지. 마요 빨리 뽑아야 되는데. 빨리 뽑았네. 아, 쓰레기. 이거 막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알파 회도 알파 전지 베타는 오메가 할 에너지가 없음. 베타 전지 오메가 하는 게 각은 제일 이쁜데.
일단 약화 걸고 이렇게 이제 오메가 못하겠다. 어? 개꿀. 이겼죠? 와, 오메가 사기다. 왜 딜 안 들어... 딜 들어갔나? 아, 안 들어갔나? 들어갔나? 들어갔어요. 슈퍼패스트라 잘 안 빈다. 백딜 94딜 넣어야 되는데 딜 안 되지. 원래 한 턴에 죽이던 걸 한 턴이나 걸리니 키우 미약해 보이는 듯. 천천히 잡아도 어차피 빨리 잡으나 천천히 잡으나 이기는 거지. 양림에서 뭐한? 탱크 스택이나 올려. 맥메가 겁나 세다. 유물 늦게 주는 유물. 항상 월세 내야 되는데. 마시멜로시카. 1 2567 1메가 치킨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알파 강화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강화할 거면은 정신수양 정도?
까까 포션이랑 에너지 포션 중에 뭐가 좋을까? 멕시카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시블리의 판별 가능? 똑같은 포션 1골드 비싸네. 아, 펩시 흘림. 그래도 제로는 흘려도 좀 덜 괴롭지. 끈적거리질 않아서. 이거 베타 쓰면 킬각인데.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방패한테는 맞아야 된다. 포션은 심장 가서 먹고. 알파 강화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요 하나 더? 그래서 강화 안 해드렸습니다. 던지 오메가보다 던지 마요가 더 나을 것 같고. 이제 적당히 수비하면서 하면은 질 일은 없을 듯. 방어력 너무 올렸나? 회피도 약이다. 아, 저거 버렸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끝났네, 끝났어. 오메가 0딜. 이래도 오메가입니까? 네. 오메가도 딜해야지. 34딜.
오메가 50대 60대라면 끝. 다마루 뭐함? 다모하루? 요정은 자유해요. 너도. 유튜브 썸네일 낚시 그만둬라. 썸네일 낚시 한 적이 없는데 모함이다 진짜. 두 명이 광란 써서 심장 잡았는데 광란댁이 아니래. 아니 밥에다가 콩 넣으면은 콩밥이라고 존나 욕할 거면서. 어? 사람들이 못됐어 진짜. 밥에 쌀이 많아 콩이 많아? 당연히 쌀이 더 많지. 근데 콩밥이잖아. 광란댁에 당연히 한 장밖에 안 들어가지. 그럼 광란댁이지.